술뿐만 아니라 우리 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에서는 좋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나쁜 물질은 해독을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네. 그런 화학 공장 같은 곳인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사진의 왼쪽에 가장 큰 장기가 간입니다. 이 환자분은 술을 계속 드시던 분인데 저에게 오면서 간장약을 항상 드셨지만 2년 내내 술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사진과 같이 오른쪽처럼 간이 시커멓게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 표면이 찌그러진 양상을 보여서 지금 빨간 원 안에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그 간이 점점 위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증상을 못 느끼다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막 간암이 되고 더 위험해져서 혹시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나요? 간암도 중요하지만 간이 무서운 질환인 이유는요. 예. 간암이 아니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저분은 젊은 분이세요. 45세 남자분이신데 술을 드셔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왼쪽 사진에 처음에 오셨습니다. 네. 환자분은 6개월 내내 술을 드시다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동일하게 시커멓게 간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환자분께서 여전히 술을 못 끊으셔서 다음 2년 뒤에 오셨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 더 쭈그러지고 사진의 앞쪽으로, 간의 앞쪽으로 복수가 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고 3년 뒤에 사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망의 원인은 간암이 아니라 바로 정맥류 출혈이었습니다. 간이 딱딱해지고 경화가 심해지면 결국 간으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 때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피는 역류를 해서 다른 길을 찾게 되죠. 그때 하필이면 식도나 위로 이제 피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되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식도의 가장 약한 부위가 뻥 하고 터지면서 응급실로 피를 토하고 오시게 되죠. 제가 지금도 새벽에 불려나가서 치료하는 것이 저 질환이고요.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제일 무서울 때가 바로 저런 정맥류 출혈이 발생했을 때입니다.